생각해야 합니다. 동물에서는 야생동물을 잡아가도 강제로 훈련시킨다는 측면에서 동물 학대로 인정되어 세계적으로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26개 회원국 가운데 선진국 13개 나라가 동물에서 하는 이런 수족관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올해는 여전히 신기한 동물로 관련된 연구가 여러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고래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동물을 붙잡아서 다투고 또 훈련시켜서 돈벌이로 활용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동물인들이 있어야 할 것은 적은 시장이 아니라 정말 큰 바다입니다. 더 이상 인간들의 탐욕과 유치한 즐거움을 위해서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반듯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업주들은 낚시한 동물을 바다로 돌려보내는 양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동물을 붙잡아 가지고 천재한 어린이들을 이용해서 동물 학대 현장에 동참시킨 시장 관계자는 불법 포획 구해주식과 연결된 점을 감안하여 현행법의 의도 엄중 처벌하라. 처벌하라. 남방 큰 동물들을 바다로 환생하라. 환생하라. 더 이상 불법 포획된 남방 큰 동물들이 수장으로 납치되지 않도록 추적 감시하라. 감시하라. 후회를 금지한 사실상의 불법 포획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수정 강화하라. 강화하라. 제주도 바다를 고향으로 둔 100여 마리의 남방 큰 동물들이 더 큰 부위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라. 취하라. 제주 남방 큰 동물들이 더 큰 부위가 되고 더 많은 가족들이 생겨서 제주 앞바다를 뛰어놓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물과 더욱더 행복하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바다에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20일 핫핑크 돌핀스.